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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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죠. 18절에서 25절까지. 예, 헤롯이 아주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사건.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헤롯이 죽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려다가 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24절까지인데 25절 한절 뗄랑 남았길래 25절까지 바로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끝을 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영어로 해석을 하면서 함께 읽었어요. 한 번 더 보죠.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고,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어떻게 했어요? 네, 찾아도 못 찾기 때문에 파수꾼들을 심문해서 죽이라며, 다 파수꾼들이 죽었어요. 그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물고, 그러고 나서 헤롯은 죽습니다. 결국은 헤롯이 20절에 두루와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시나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뭐한 거예요? 칭송한 거죠. 아첨한 거예요. 한마디로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나에게 이렇게 칭송하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으스댔겠죠. 예, 그랬더니 예,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사건. 예, 성경 안에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이 헤롯 왕 하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 벌레에 먹혀 죽는, 예, 헤롯 왕이 죽는 사건. 예, 헤롯과 아그립바는 야고보를 죽이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예, 그렇게 직전에 실패하고 결국은 헤롯이 죽는 사건. 거꾸로 하나님은 이런 아그립바를 준엄하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벌레에 먹혀 죽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종말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언젠가는, 그죠? 각각에게 그 때가 다를 수도 있어요. 먼저 가는 자들은. 그러나 심판은 종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죠. 크고 작게. 누구든지 명백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까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아그립바의 심판,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초계같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간 권력자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헤롯의 심판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참 신앙의 계기가, 예, 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돈이 많은 것 같고 권력이 센 것 같아도 그저 일장춘몽이다. 그저 항상 그때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파수꾼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기적으로 구출한 후에 감옥에는 아주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16명이나 되는 군인을 동원해서 지켰는데 죄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소란이 일어났겠어요. 예, 감방장이야 모든 옥졸들이 우왕좌왕 결국 죽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너무나
예, 사무적이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19절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파수꾼을 심문하고 죽이라는 간단한 명령을 내려버려요. 왜 16명이 다 죽었겠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한 거예요. 참으로 허망한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근데 요즘도 억울한 죽음은 마찬가지죠. 매년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부분은 질병과 관련된 죽음, 육체, 정신, 이런 질환 등등. 그러나 매년 약 3만 명 이상이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하네요. 하루 평균 20여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매일 32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라고, 다 늙어서 죽는 것만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나이가 좀 든 장년층,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은 아,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예, 당신네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니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층에서는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누가 언제 어떤 일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죠. 뭐 그걸 대접하느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매년 8,200명 정도가 30세가 되기 전에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철거를 반대하다가 죽고, 산불이 나서 죽고, 강도에게 죽고, 연쇄 살인범에게 죽고, 아주 뭐랄까 허무하게 죽는 이런 사건들,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널려 있다. 요즘에는 또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아이고 나 어떡해, 그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예, 자신에게 아주 가까운, 예, 인척이 아닌다면은 그냥 어이구 또 이렇게 됐구나, 저 신문 보면서 아니면 뉴스 들으면서 그냥 그러고 그냥 꿉꿉하면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우리는, 예,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항상 보죠. 예, 전도서에 죽음은 모든 삶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비참한 사람이나 유명인사나 무명인사나 죽음 앞에 모두 다 동일하다. 뭐 무명인사는 인사라고 할 수도 없죠. 인사가 빠져야 되겠죠. 무명, 이름도 모르는 사람. 유명,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아, 그 사람 아는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죽음 앞에 동일하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별 볼 없는 존재들이 되죠.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풀어주겠는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대통령에게 합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 네, 사선사학가에게 호소합니까? 뭐 돈이 많은 권력자에게 호소합니까? 이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헤롯에게 아첨하는 두로 시돈 사람들에 대해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 헤롯에게 아첨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죠. 예. 두로 시돈이라는 도시는, 예, 페니키아, 페르시아죠. 오늘날에 페르시아에 속한 해안 도시였어요. 이 도시들은 일찍부터 무역으로 돈을 벌어서 웰빙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렇지만 상업도시는 신앙이 약해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약합니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죠. 더구나 이 도시들은 헤롯의 영지에 포함된 지 불과 3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에게 세금을 제대로 바치질 않았다는 거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했다. 이제 화목하자 해가지고 연설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헤롯에게 아첨하는 두로 시돈 사람들이었어요. 예, 두 번째 주목할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어찌된 연고론지 헤롯은 이 지역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 식량을 무기로 위협을 합니다. 상업도시는 농산물을 수입해야 먹고 살겠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는 곳은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식량 공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20절에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 사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왔다. 20절이죠.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두로하시던 사람들은 아그리빠와 가장 가까운 신하에게 로비를 했어요.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왕의 친서를 받았으니까 왕을 접할 기회가 많겠죠. 그렇게 해서 화목을 좀 하게 해주시라고 청탁을 했다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정치적 해결책을 찾습니다.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돈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죠. 두루 시돈 사람 들어오는 보물도 22절에 식량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아첨.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헌을 아첨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얘기하죠. 예, 당시 이런 일이 종종 있었고 이런 그 아마 언어가 많았을 거예요. 이 축복의 그 문구들을 그대로 도용해서 쓰겠죠.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헌을 대단히 그 성결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예, 감동이 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뭐 우리 이렇게 하든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들 다리에 계신 분들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신기하다 생각을 했던 게 다들 그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뭐 하면은 위에 계신 그 강사 그 목사님들이 이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늘 이렇게 이렇게 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때는 참 모두 다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다 보니 아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그냥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왜냐면 헤롯이 벌레 먹혀 죽었잖아요. 자기 영광을 의식되다가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강하게 예, 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아주 겸손은 하셨었구나. 그 심정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아첨들을 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그죠? 또한 몇 년 전 뭐 꽃보다 남자란 드라마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다 이름이 꽤 많이 떠 있어서 아 이게 굉장히 많이들 봤나 보구나 인기 드라마였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맞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쉴 때 들여다보다가 여러 번 실패했어요. 여러 번 조금 보다가 그냥 아니다 제가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조금 예, 내용을 잘 모르지만 뉴스에 보면 나오죠. 어떤 드라마가 뜨고 있는지 내용이 뭔지 대충 줄거리는 나오죠. 꽃미남들 그 인기가 한참 시작이 됐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요즘에는 약간 여성스러울 정도로 선이 갸냘고 예전처럼 뭐 굵직굵직 큼직큼직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성스러운 얄쌍한 이런 분들을 꽃미남이라고 합니다. 뭐 성격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생김새, 가치관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잘 이쁘장하게 잘 생기면 예, 좋은 거죠. 예, 애니멀 수준들의 인생들을 요즘에는 다들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거. 그 볼 게 없어요, 볼 게. 아무리 채널을 돌려봐도,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보지 말고, 예, 그죠, 말씀이나 열심히 보고, 예, 그리고 마음에 그 감동이나 마음속에 가득 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다가도 또 때로는 요즘에는 유튜브에 뭐 건강식, 뭐 몸에 이로운 음식, 아니면 잘못 먹는 거, 뭐 일찍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식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토막토막으로 보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렇구나 그렇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은 절대로 뭐 마시면 안 되고 입안을 한번 헹궈내고 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구나 근데 그거 쉽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입 헹구는 것도 그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미지근한 물을 일부러 받아가지고 예 그니까 조그만 컵으로 커피컵으로 한 컵 정도 7-8구 정도 먹으면 좋은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한 모금 그냥 마시고 나면은 나머지는 먹을 수가 없어서 요즘에 약을 아침에 먹는 그 공복에 먹는 약을 먹을 때 물을 좀 이렇게 마셔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예, 제가 잘 먹는 누룽지든지 아니면은 뭐 사과 그 주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겠다. 그것도 잘 안 돼요. 그것도 순서대로 안 됩니다. 알면서도 좋다는 거 알면서도 안 되고 그저 아침에는 가장 편하게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뭔가를 좀 먹고 싶고 좀 누리고 싶고 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다가 다른 일 뭐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항상 예, 문제는 이런 그 부분들 예, 제가 그 꽃미남
네, 정신 파는 여자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런 불의에 누구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뭐 주여주여 하면서도 예, 그 주여주여가 결국은 돈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그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주여주여 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속으로 뭐 입술로 꼭 부르짖어서 시간을 내서는 아니어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저는 늘 수용하는 시간에 그거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끝날 때까지 그거 한 마디만 가지고 계속 수용을 하면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말씀을 마음 묵상하고 읽는 것도 좋고 귀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예,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해주죠. 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도 미련하니까 예, 그 답이 아 그게 그렇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 안 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은총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갈 때도 많지만 제 몸에 대한 것은 항상 틀렸어요. 제 생명에 대한 것도 항상 틀렸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너무너무 바보 같고 모르니까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독 이런 것들에게는 막 화가 나요. 이 화를 내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라앉히고 아주 부드럽게 이제 잘 감쌀 줄 알고 포근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되네요. 돌아갈 때까지도 아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풀리지가 않으면 저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참 안 좋은 부분인데 그걸 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항상 돈이 많은 것이 좋죠. 예, 요즘에 물질적으로 좋고 뭐 어려운 걸 제가 겪다 보니까 어저께 아들 아이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뭐 제가 뭐 걔를 데리고 왔나요? 걔가 오죠. 걔가 왔을 때가 이제 면회 시간인데 실컷 지할 거 하다가 꼭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 공동일 의자에서 일으키면 가는 도중에 저한테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들려서 막 비비고 그 나이에도 아직도 막 응석 피듯이 걔가 하는 방법이야. 애정의 표현 냄새 맡고 막 문지르고 한참 지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매라 우리 어떡하니 이렇게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뭐 못 들은 척해 들은 척도 안 해 들을 텐데 길가 있으니까 들을 텐데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되겠지 뭐 굶어 죽겠어 뭐 라든지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뭐 라든지 아니면 어우 진짜 뭐 이제 정말 용돈도 절약해 써야겠네 군것질도 하지 말아야겠네 뭐 한다든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비비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걸 괜히 애한테 부담을 줬거나 제가 그런 거는요. 뭘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좀 약간 긴장감이라도 좀 가지라고 그 막 아래층 내려다니면서 뭐 사다가 놓고 막 먹고 하는 것들이라도 조금 아 이거 좀 절약을 해야겠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이다. 어떤 면으로는 그런 거에 그렇게 막 기죽거나 위축되지 않으니까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하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돈은 필요하지만 예, 돈이 필요해요. 예, 필요악이라 그러죠. 오죽하면 내 만능은 아니에요. 돈은 힘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 믿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돈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 떠받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에게 뭐 아첨하거나 눈치 보거나 약하고 필요하다 보면 좀 그죠?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지만 그게 답은 아닙니다. 인간을 절대로 신성화해서 바라보다가는 어떻게 해요? 해롭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신이라고 절대로 아첨해서는 안 된다. 뭐 돈 플러스 권력, 뭐 그 명예, 뭐 이런 것들이죠.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뭐 필요해요. 학점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선 이상은 절대로 그분을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헤롯을 심판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준엄하게 아그리파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용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제19권 8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어요. 아그리파가 전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가이사라로 내려왔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안녕을 비는 축제가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이런 축제가 있었어요. 사방에서 귀족들을 유력 인사들이 그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였다. 축제 2일째 되는 날 아그리파는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옷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했던지 은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 예, 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여기 저기서 아그리파가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예, 지금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예, 19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저기서 아그리파가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들려왔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으로 존경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말리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 순간 머리 위에 올빼미 한 마리가 주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전에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 올빼미가 보였었다. 그때 예언자가 말하기를 이 새가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은 5일 이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다. 그래서 헤롯은 올빼미를 보자마자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그의 배에 무서운 통증이 일어났다. 그는 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방금 내게 한 거짓말을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죽기 직전에 옳은 말을 했네요. 그대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환호를 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네. 이 말을 하고 왕은 5일간 복통으로 고통하며 기진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회개했네요. 그죠?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죠. 그럼 잘못했나이다 하고 빌었어야 하는데 이때 그의 나이 54세였고 왕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준엄하죠.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고 예, 그래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악하게 불었으면. 아그리파의 가장 큰 죄는 피조물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예, 이 세상 가장 큰 죄는 인간이 되어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 예, 이거 아주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고 예, 섬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모독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무의미하게 된다. 아그리파는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자수성가형의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 부모가 조부에게 살해당하자 로마로 피신을 합니다. 로마에서 식객 생활을 하면서 모친 베르니케의 친구 안토니아의 호의를 입었어요. 황제의 손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분을 쌓고 가이우스와 돈독한 관계도 맺었고 또한 그는 남에게 선물 주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런 씀씀이 때문에 돈이 거덜이 나고 빚더미에 앉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돼서 유대 땅 여기저기를 전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가서 카이우스가 황제가 되자 그의 호의로 유대 분봉왕이 왕이 여럿 있었잖아요. 여기 조금만 고을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원님 같은 예 그런 존재죠. 분봉왕이 되어서 귀환을 했어요. 마침내 그의 숙부 아킬라오 빌립 안티파스의 영지를 다 차지하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로마의 가이오스 황제가 수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황제상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목숨을 걸고 만류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치적 수완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우스 황제가 암살당하고 클라우디스가 황제에 오를 때 아그리빠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로마에 가서 로마 원로를 설득해서 황제를 세우도록 했다고 하네요, 이분이. 왜냐면 당시 원로원은 공화정으로 돌이킬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클라우디스 역시 황제우를 의사가 별로 없었고, 이런 그 양자 사이에서 작용한 것이 이 죽은 아그리빠였다고 하죠. 그래서 클라우디스가 황제에 오르자 헤롯 대왕의 모든 영지를 아그리빠에게 주도록 명령을 했다고 하네요. 공을 세운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그리빠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왕위에 있는 동안 전반 4년은 가이우스 황제에게 아첨을 했다. 첫 3년간은 헤롯 그 빌립의 영토를 물려받아 다스리다가 4년째 되던 해 부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를 다 얻게 되었다. 그의 통치 후반 3년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아첨하여 왕권을 누렸다. 이 기간에 유대 사마리아 가이사라를 얻어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는 이 넓은 영지에서 무려 1200만 드라크마, 네, 100만에서 방문해서 1000만 억인가요? 1억 2200만 드라크마, 단시 100천만시만, 42만 5천 파운드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워낙 씀씀이가 헤퍼서 항상 적자를 면치 못했다. 너무나 많은, 예, 그 사치를 좋아했던 사람, 또, 예, 못지않게 선물도 그렇게 무섭게 많이 줬던 이런 사람. 아무리 자수성가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는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아그리빠는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 화려하던 인간이 벌레에게 먹히다니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예전에 어떻게 벌레에 먹혀서 죽었을까? 벌레가 파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병으로 죽은 거네요, 보니까. 인간은 영혼이 없다면 벌레만 또 못한 존재이기도 하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로 살다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단에게 먹혀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쁜 것에 빠져가지고 중독으로 인해 죽는 것, 사단에게 먹혀 죽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벌레에 먹혀 죽죠. 이것은 인생이 지옥에 떨어지는 전주곡이다. 우리는 세상 떠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누구도 다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가로막겠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방해하겠나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처럼 절대로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하지도 마십시다. 양식 떨어졌다고 사람에게 아첨하고 이권 때문에 사람을 신처럼 아니면 눌려서 할 말을 못하거나, 예, 온전치 못하게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고쳐가야 되겠죠? 어떤 이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왕 중에 왕이시죠. 오늘 누구에게 복종할지는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결단하면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해서 사람을 믿고 의지할 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줄 존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을 우리 참 많이 하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외적인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외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도다. 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이에요. 야훼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야훼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분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야훼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야훼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 가더라. 예, 사도행전 24장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흥왕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예, 본문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인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겠는가? 누가 이런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벗어나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구하고 믿고 갑니다. 오늘 주님이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까지 낫지 않고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 이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은 깨끗이 낫죠. 네, 세상 끝나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참 사랑하고 감사할 때 영광 돌리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통증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도 풀어주시고 영혼과 육신과 물질의 모든 고통도 풀어주시죠. 오직 주님이다. 오직 주님 외에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는 물거품이다. 두로 시돈 사람들이 양식 때문에 아그리파에게 아첨하면서 신이라고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었죠. 허공 중에 떠도는 메아리 같은 하나의 뭐예요? 아첨이었다. 그들이 신이라고 했던 아그리파는 벌레를 이기지 못하고 벌레에 먹혀서 연약한 육신을 끝을 냅니다. 세상에서 자수성가하고 권력을 얻고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거들먹거리던 이 아그리파는 단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반납합니다. 권력도 부귀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거두어 가시면 내놔야 되죠. 헤롯도 아그리파는 자기 권력인 줄 알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그리파를 단번에 제거해 버리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은 또한 흥왕했더라. 예, 마지막에 그죠? 만방에 전파가 됩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그저 우리를 탄압하려고 해도 교회를 탄압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대항할 수는 없다. 세상 여론이 혹은 인위적인 하나님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일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구원되지 않은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구원하시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과 은총을 끼치시는 그런 스티그마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